현재 제15호 태풍 고니가 서귀포 남쪽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북상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주의보와 남해와 동해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미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 해상에 비가 오겠고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4에서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4에서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해상에 비가 오겠고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제주도 해상 중기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30일 후반부터 31일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1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